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오늘도 뉴비들을 위한 가벼운 정보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레벨이 낮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냥하다가 가끔씩 먹게 되는 좋은 템들이 전설템이잖아요. 하지만 레벨 50이 되어서 최고 던전을 클리어하게 되면 악몽 난이도로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몬스터를 잡다 보면 아이템에 신상이라고 붙은 템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희귀템이나 레어템, 요런 것들에도 같이 붙어서 나오고요. 이렇게 아이템 뒤에 괄호치고 신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템이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템은 기본 난이도에서도 막보 잡으면 주는데 그걸 이제 악몽 단계부터는 사냥하다가도 드랍됩니다. 일단 고유템이란 것부터 설명드리자면 유니크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설템은 우리가 취향껏 위상을 맞춰가면서 세팅이 가능하지만 고유템은 기존 DI 유니크템들처럼 옵션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좋은 옵션이 있겠죠. 컬러도 조금 더 연하고 고급스러운 컬러입니다. 그리고 신상템이란 건 우리가 모험가나 베테랑 난이도에서 먹었던 전설과 똑같지만 위력이 훨씬 더 높은 템입니다. 방어력, 데미지, 그리고 추가 옵션들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악몽을 막 올라왔다면 레어 신상템이라도 수치만 좋다면 가지고 있던 위상을 발라서 사용하시면 훨씬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갓 레벨 50 넘은 상태라 고행 난이도는 가보지 못하였지만 고행부터는 보시면 선조 아이템과 신규 고유템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 고유템은 새로운 유니크템일 테고 선조는 아마 신상보다 더 높은 위력을 가진 아이템이겠죠. 그러니 총 정리를 해보자면 고유템은 유니크템이고 일반템, 희귀템, 레어템, 전설템 이렇게 4등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이템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높게 나오는 것들이 일반 신성템, 희귀 신성템, 레어 신성템, 전설 신성템이고 그리고 고행 난이도로 가게 되면 일반 선조템, 희귀 선조템, 레어 선조템, 전설 선조템이 드랍되는 거입니다. 물론 무조건 악몽 난이도라고 무조건 신상템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템이 더 많이 나오고 간간이 신상템이 섞여서 나와요. 고행 가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이렇듯 또다시 새로운 파밍을 할 맛이 나긴 하는데요. 다만 악몽 오니까 슬슬 아이템 분해로 얻는 재료와 골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골드 수급하기 좀더 쉽게끔 패치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골드랑 분해랑 반반씩 해야 되니까 아마 고행쯤 가면은 노가다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튼 오늘은 신상템과 고유템 존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